안녕하십니까. 자전거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1년에 자전거를 얼마나 타십니까? 제 주변에는 1년에 만 킬로 이상 타시는 동호인들도 들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유럽 사람들도 사람이 1년 동안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 몇 킬로나 탈 수 있을까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1900년대 초반부터 1년 마일리지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이클링 위클리라는 자전거 잡지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인증해 줄 테니까 도전하시라 이렇게 발표를 했고 1911년에 처음으로 1년 마일리지 도전을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마르셀 프랑이라는 도전자가 1911년에 1년 동안 55,307km를 타서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최초의 기록은 21년 동안 유지되다가 1932년 영국의 아더 험블스가 57,948km를 달려서 기록을 갱신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 기록들은 계속 깨지기 시작하는데요. 1933년에 호주의 오시 니콜슨, 36년에 영국의 월터 그립스, 37년에 버나드 베넷, 그리고 같은 해 프랑스의 르네 멘지스, 호주의 오시 니콜슨이 차례로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그러다가 1938년에 영국의 여성 라이더 빌리 도비가 47,643km를 달려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기록을 수립합니다. 1939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버나드 베넷은 이미 37년에 73,710km의 기록을 세웠는데 재도전에 나서서 104,812km를 달려서 기록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같은 영국인인 토미 고드윈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 토미 고드윈은 버나드 베넷의 기록보다 무려 16,000km를 더 달려서 12,805km의 기록으로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게 됩니다. 토미 고드윈의 이 대기록은 76년 동안 깨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미 고드윈이 어떤 인물인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드윈은 어릴 때 집안이 가난해서 야채가게에서 배달을 하고 신문을 돌리면서 생계를 도왔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면서 자신이 자전거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14살 때 타임 트라이얼 대회에 출전을 해서 처음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좋은 성적을 거뒀고 프로로 전향을 해서도 200회 이상 우승을 합니다. 아마추어 대회와 프로 대회를 석권한 후에 그는 28살 되던 해 1939년에 1년 마일리지에 도전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고드윈이 탔던 자전거는 롤리사에서 만든 스틸 프레임에 스터미 아처 4단 변속 기어가 장착된 자전거였습니다. 이 무거운 자전거를 타고 날씨도 안 좋은 영국 방방곡곡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330km를 달려서 1년 동안 무려 12,805km를 탔던 겁니다. 고드윈은 12월 31일에 대기록을 세우고도 그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자전거 라이딩을 이어갔고 이듬해 5월까지 500일 동안 자전거를 타서 드디어 10만 마일의 대기록을 세웁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6만 934km를 주행했습니다. 엄청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드윈이 1939년에 세운 12만 805km라는 이 대기록은 너무나 엄청난 기록이기 때문에 감히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2차 세계대전도 발발하고 해서 그의 기록은 한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75년의 세월이 흘렀고 마침내 2014년에 울트라마라톤 사이클링 연맹에서 1년 마일리지 라이딩에 도전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때 영국, 호주, 미국에서 3명의 도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호주의 마일스 스미스, 영국의 스티브 에이브라함, 미국의 커트 시어보겔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가장 젊었던 호주의 마일스 스미스는 도전 5개월 만에 포기하고 맙니다. 이제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스티브 에이브라함은 1939년에 토미 고드윈이 달렸던 그 코스를 그대로 되짚어가면서 그의 도전을 이어갔는데요. 출발은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 달이 채 되지 못해서 스쿠터와 부딪히는 불운한 사고를 겪게 됩니다. 발목 위에 뼈가 부러졌고요. 2주 동안 수술을 하고 자전거를 못 탔습니다. 의사는 그 이후에도 라이딩은 무리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그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기가 어려우니까 기종을 바꿨습니다. 누워서 타는 리컨번트로 바꿔서 한 발로 페달링을 하면서 그의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정상으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장거리를 타기는 역시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스티브는 지금까지의 기록은 무시하고 8월 8일부터 새롭게 도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울트라 마라톤 사이클링 연맹에서는 1년 중 어느 때라도 도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자전거도 본인이 원하는 기종을 선택해서 탈 수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는 새롭게 8월 8일부터 재도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의 12월 31일 스티브가 기록한 마일리지는 102,692km입니다. 이 기록은 영국인으로서는 세 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네 번째 1년 마일리지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스티브는 8월 8일부터 새롭게 도전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의 라이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월에 돌연 포기를 선언합니다. 포기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뭘 하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멋진 카페에서 커피와 케이크를 먹고 싶다라는 소박한 심정을 밝힌 것으로 봐서는 아마 많이 지쳐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브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아쉬운 심정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스티브 에이브라함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스티브 에이브라함스의 도전은 이렇게 막을 내렸고요. 그렇다면 남은 한 사람, 커트 시어보겔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시어보겔의 도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커트는 스티브보다 9일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2세였습니다. 50대의 나이로 1년 마일리지 라이딩에 도전한 겁니다. 그의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라이딩 도중에 심박이 170bpm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라이딩 도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트는 그럴 수 없다며 그의 도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커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힘든 도전을 왜 계속하느냐? 그때 커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영국의 스티브 에이브람스가 옛날 무거운 자전거로 도전에 나선 반면에 커트 시어보겔은 최첨단 자전거로 날씨 좋은 곳을 골라다니면서 도전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주로 스티브를 응원하는 영국 팬들이 그런 비난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커트는 그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이런 커트를 위로하고 보살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애인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커트가 힘들어하니까 커트가 자전거를 탈 때 그 지역의 동호인들이 나와서 같이 좀 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커트와 함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도전 중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날 자전거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커트는 결혼한 날에도 282km를 달렸습니다. 커트는 2016년 1월 4일에 닷새를 앞두고 이미 토미 고드윈의 기록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1년이 되는 그날에 그는 122,432km라는 대기록을 수립합니다. 122,432km는 마일로 환산을 하면 76,076마일입니다. 커트 시어보겔이 76,076마일로 그의 기록을 세우겠다 이런 결심이 사전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미 고드윈이 세운 기록을 깨는데 76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76,076마일로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76이라는 숫자가 두 번 들어가죠. 76,076마일. 이렇게 해서 토미 고드윈의 기록 이후 76년 만에 드디어 1년 마일리지 대기록이 수립됩니다. 이 기록은 기네스에 등재됩니다. 커트 시어보겔의 122,432km 1년 마일리지 기록은 너무나 큰 기록이어서 한동안 깨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채 2년도 안 돼서 그것도 여성에 의해서 신기록이 수립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주인공은 아만다 코커입니다. 아만다는 아버지로부터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아만다의 아버지 리키는 한때 육상선수였는데 아킬레스가 문제가 돼서 자전거로 전향을 했습니다. 리키는 딸과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고 아만다가 자전거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아만다도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는 등 이 자전거에 대한 소질을 발견을 했고 한동안 자전거를 잘 탔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아버지와 딸이 한꺼번에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합니다. 아만다는 사고 후유증으로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뇌질환을 앓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에 나섭니다. 자동차에서 먹고 자고 하는 생활을 하면서 플로리다주 여기저기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아만다는 어느 정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고 자전거를 다시 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만다가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아버지는 50cc짜리 스쿠터를 타고 아만다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장거리 라이딩을 시작한 이후 아만다는 4,800km를 달립니다. 그렇게 달리면서 장거리 라이딩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만다는 집 근처에 있는 플랫우즈라는 공원에 가서 사람들과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때가 2015년 12월경이었는데요. 마침 그때 커트 시어보겔이 그의 1년 마일리지 도전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보겔이 플랫우즈 공원에 와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때 아만다가 시어보겔과 함께 자전거를 탔죠. 이때 아만다는 하루에 270km 정도 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바에 2015년 12월 한 달 동안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탄 여성으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만다가 자전거를 타는 걸 본 시어보겔이 그녀에게 권유를 합니다. 1년 마일리지 라이딩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때? 라고 넌지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만다가 그럼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을 했겠죠. 여성으로서 1년 마일리지 기록을 세운 사람을 보면 1938년에 빌리 도비가 47,643km를 타서 처음으로 기록을 세웠고요. 그 이후에 한동안 기록이 없다가 2016년에 카샤 타이렌이 51,721km를 달려서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아만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51,721km의 기록을 깨자면 하루에 160km 정도 타면 신기록을 수립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기록에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커트 시어보겔이 아만다에게 1년 마일리지 기록에 도전해보라고 권유했을 때는 여성 기록을 깨보라는 것이었지 아만다가 자신의 기록을 깰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만다가 첫 도전, 그러니까 2016년 5월 15일에 첫 도전한 그날에 400km를 달렸습니다. 5월 16일 이튿날 368km를 달렸고요. 사흘째 되던 날 371km를 달렸습니다. 아만다도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만다는 이전의 도전자들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방식으로 도전에 임했습니다. 플랫우즈 공원만 빙글빙글 도는 방식이었죠. 공원 한 바퀴를 도는데 7마일, 11.2km입니다. 해 뜨기 전부터 시작해서 해진 후까지 하루에 380km를 달렸습니다. 무려 12시간을 주행을 했고 평균 주행 속도는 32km입니다. 이 32km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12시간을 달려서 하루에 380km를 달린 겁니다. 아만다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그녀의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많이 달린 날은 483km를 달렸고요. 가장 적게 달린 날은 허리케인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88km를 달렸습니다. 그녀는 1년이 되던 2017년 5월 14일에 139,326km의 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아만다는 여기서 그녀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더 달렸고 10만 마일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17일까지 그녀의 라이딩을 계속 이어가서 16만 934km 10만 마일의 대기록을 마침내 수립합니다. 1939년에 토미 고드윈이 10만 마일 기록을 세운 때 그때 걸린 시간이 500일입니다. 아만다는 423일 만에 그녀의 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만다 코커의 도전과 성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앓던 트라우마와 뇌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녀가 선택했던 1년 마일리지 라이딩. 그 자체로도 위대한 도전이지만 이렇게 큰 성취를 이루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녀의 성취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1년 마일리지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라고 하는데 1년에 4만 킬로를 달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
큰 성취를 이뤄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1911년부터 1년 마일리지 라이딩에 도전했던 라이더들을 소개해드렸고, 2017년에 미국의 아만다 코커라는 젊은 여성이 139,326km를 달려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